아쿠아리스트로 일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예전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오. 무언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반가운 건 아닌지 민경 씨 표정이 밝지 못하네요. 아이고.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자. 어머. 아, 맞네. 섬유유연제 같은 거 같기는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폐가물 이런 거에 걸려서 많이 구조 들어오는 거북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숨도 못 쉬게 돼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잠수를 해버리면 죽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주워서 돌아가는 길. 이럴 땐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이곳은 아픈 해양 생물을 치료하는 아쿠아리움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 다리를 잃은 붉은 바다 거북이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이 친구가 그물에 걸려서 팔 쪽이 잘린 친구인데 이 친구 호복할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 치료를 마치면 다시 원래 살던 바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구조되는 동물 대부분이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치료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꺾어져. 이 병원에서 제일 오래 입원하고 있는 장기 환자라네요. 얼마 전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었는지 확인한 뒤 꼼꼼하게 소독해줍니다. 환자비는 근데 다 나와가지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애 수술 되게 여러 번 했던 애예요. 계속 물속에서 사는 애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여러 번 했고 다행히 잘 안 물었는데 지금 어깨 보시면은 여기 뼈가 하나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진 못할 것 같아요. 눈 뺄까요? 네. 눈 빼주세요. 그래도 상처가 잘 안 물었다니 이만한 기가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아쿠아리움이 거북이에게 새로운 집이 되어줄 겁니다. 고생했다 너도. 그냥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90% 이상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나 이런 거에 걸리거나 낚싯줄을 삼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이라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구조한 애들이 이 정도인데 구조 못하고 죽어나가는 게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들어와서도 100% 다 살리지는 못해요. 수술을 하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행히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는 필수로 관련 교육을 받고 구조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5시 반이 되면 민경 씨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분서주. 수조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보느라 바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전에 마지막으로 수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먹다 남은
사료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수영은 잘하고 있는지 뭐 내일 청소해야 할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물이 깨끗해야 그 안의 동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유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똥 같은 것도 여과를 하고 이런 물들을 네. 그런데 퇴근 시간인 걸 잊은 걸까요? 물범 수주에 들어간 민경 씨가 긴 호수를 꺼내옵니다. 아마 청소를 시작할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게 수중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랑 같이 안에 부유물 같은 걸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여과 장치입니다. 이거를 전기를 꽂아주면은 이거는 호스가 지금 비어 있어서 떠 있는데 가라앉을 거예요. 점점. 아 그러네. 네, 물이 빨아들이면서 호스가 가라앉을 거예요. 아. 물을 잘 빨아들이는지 확인한 다음 호수를 찌꺼기를 걸러내는 관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걸린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러. 아무래도 오늘 정시 퇴근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는 탱크를 챙기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퇴근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는데 서두르는 기색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물에 몸을 던지는 민경 씨. 아, 거기서 입으시는구나. 정시 퇴근보다 더 급한 게 수족관 청소라고 합니다. 수질은 해양 동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범이 사는 집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물범은 물속에서 분변을 해결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수질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노폐물을 발견하면 이렇게 호스를 통해 빨아들입니다. 바닥을 꼼꼼하게 훑어야 하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도 자기 집 챙겨주고 이러고 있는 건데 막 빗자루 뺏어서 들고 가고 쪼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으면 되게 얄미워요. 분변을 빨아들이고 나면 바닥이나 수조에 낀 이끼까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만약 수질이 탁하거나 아크릴이 더러워지면 관람에도 방해가 되겠죠. 아쿠아리움을 찾은 모든 사람이 즐거운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청소하는 민경 씨. 드디어 물 밖으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네요. 이제 이 똥을 걸러낸 걸 빼야 되거든요. 수조 안에서 빨아들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통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뭐 많아. 찌꺼기, 사료 찌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다 똥이에요. 장비를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랍니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은 체력이 웬만하면 다 일반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려면. 아, 그래요? 네, 다들 힘도 진짜 세고 여자들도.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물범 수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고맙습니다. 물속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네. 청소할 때마다 주워와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나 뭐 놀러 오면 주고 있어요. 민경 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선물 아닐까요? 여기 상어들이 무태상어라는 상어거든요. 무태? 무태상어. 무태상어? 네, 제주도에서도 직접 사는 친구들이고 상어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사포처럼 엄청 까끌까끌해요. 아, 피부면이요? 네. 돌고래나 이런 애랑 다르게 완전 방패 비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만지면 사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고 진짜 세게 박으면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엄청 까끌까끌해요. 이 친구들은 참치!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 전시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쿠아리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500여 종의 해양생물. 이 작은 바다를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민경 씨 같은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사진을 직접 이렇게 누가 그려주셔가지고 전시한 건데, 여기에 꼭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 사진도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진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곳에서 일하는 건 민경 씨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폐기밖에 없잖아요. 가진 게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인스타, 페이스북 메시지도 다 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게 언제 떠요? 이런 걸 그냥 막 보낸 거예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질문을 했고, 덕분에 당시라던 아쿠아리스트 사이에선 꽤 유명했다죠. 매일이 온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많았는데, 진짜 여기 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이 유니폼을 입는데 그냥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냥 아, 나 이렇게 관람객으로만 서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관람객을 보면서 서 있네? 라는 생각에 되게 그냥 하루 종일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내친 김에 펭귄 수족까지 청소하고 가야 마음이 개운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우와! 토끼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펭귄 친구들은 똥이 고체가 아니라 이렇게 거의 액체처럼 나와 있는데 밤동안 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세차할 때 쓰는 이런 걸 써서 해줘야 되고, 청소 전에 이렇게 똥이 다 말라붙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다 빠줄 거예요. 사방팔방에 말라붙은 펭귄의 똥을 떼어내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프라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똥이 다치네요. 네, 저희가 세수를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왜 똥이 다 튀어요. 이게 엄청 산성이거든요. 펭귄들은 오줌을 안 싸고 다 오줌같이 똥으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산성이에요. 저기 냄새 때문에 숨 못 쉬겠어요. 아, 진짜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것도, 제가 이거 거의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하거든요. 한 시간이요? 네, 왜냐면 요거 하는 데서 지금 몇십 분 걸렸는데. 펭귄 수조는 특히 더 꼼꼼하게 청소해야 하는데요. 산성이 강한 똥을 펭귄들이 밟고 다닐 경우 발바닥에 질병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또다시 청소 산매경에 빠진 민경 씨. 그런데 청소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펭귄 하나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니, 얘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둥지 지키려고 이렇게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 둥지 지킨다고?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은 얘네 돌 보이세요? 돌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프로포즈예요. 사람을 이제 명품백을 주면서 너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는 둥지를 만들 때 돌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 이만큼 좋은 돌 가지고 있어. 나랑 둥지 꾸밀래?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심지어 얘는 지금 수컷이에요. 청연이라는 남자친구인데 자기가 먼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꾼. 사랑 때문에 돌을 지키느라 둥지에서 꼼짝도 안 하는 요 녀석. 이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먼 펭귄을 돌로 유인하는 거죠. 펭귄이 돌에 욕심내는 사이 재빨리 청소를 마치면 성공입니다. 사랑꾼 펭귄은 멋진 돌을 얻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청소 끝.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시간 걸리네요. 네, 지금 천천히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손끝이 얼마나 야무진지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펭귄들 오늘 밤에 꿀잠 잘 수 있겠는데요.
아쿠아리스트는 그냥 백조 같은 직업인 것 같아요. 공연하고 동물들이랑 살고 너무 멋지지만 사실 힘든 것도 진짜 많고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한 것도 너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